오늘 어떤 간증 4274의 주제는 믿음의 분량에 따른 각자의 그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성도들을 귀히 쓸 그릇과 또 함부로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대부분 장식장에 넣어두고 관상용으로 보거나 1년에 한두 차례 쓰게 되겠죠. 주로 우리 집도 이렇게 귀하게 쓰는 그릇들은 주방에 내놓지 않고 장식장에 넣어두고 1년에 뭐 명절 때나 또는 특별한 날에 1년에 기껏 써봐야 대여섯 번, 서너 번 정도 쓰죠. 그러나 주방에서 쓰는 그릇들은 아주 그 그릇이 없으면 큰 낭패가 될 만큼 굉장히 날마다 손때가 묻을 정도로 많이 쓰죠. 바가지라든지 뭐 국자나 뭐 주걱이나 이런 것들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귀하게 쓸 그릇과 또 함부로 쓰는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나 성도를 부르셔서 그릇으로 사용하실 때 각자의 그릇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종들을 부르시고 그 종이나 성도는 하나님 택하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한 분 한 분 다 귀하고 하나님이 종으로 택하셔서 강대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은 다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자녀를 삼으신 성도들은 특별한 그런 권세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다 각자 그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주 말씀을 잘하세요.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 있고 어떤 목사님은 장례나 그런 뭐 성도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일을 잘 처리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참 그 성도들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게 하는 치유 은사가 많으신 또 권능의 능력을 가진 그런 목사님도 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자기 종을 세우실 때는 많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강대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이라는 건 강도권이라고 하는데 그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가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만이 올라가는 자리죠. 거기서는 축도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놀라운 권능의 능력이 내려가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축도를 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종으로 부여해서 그걸 시킨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목사님을 하나님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보내신 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은 신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신학생들 보면은 그릇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릇이 보여요. 어떤 신학생을 보면은 조그만 종지가 보여요. 조금 장종지 같이 조그만 그릇이 보이고 어떤 신학생은 보면은 큰 함지박처럼 큰 그릇이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떤 신학생 보면 금 그릇이 보이는데 닦여지지 않아서 때가 많이 묻었는데 속에 긁어보니까 금이에요. 두꺼운 투박한 금 그릇이 보이고 어떤 그 신학생을 보면은 은그릇인데 얇아요. 두께는 얇은데 바짝바짝 빛이 나 있는 그릇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각자 그릇을 보는 것을 알게 된 신학생들이 동기들이 나한테 몰려와서 자기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물어봐요. 그런데 참 내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저기 신학생 나한테 자기 그릇이 어떤지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그릇을 봤을 때 1950년대 나 구경했던 그 함석으로 양철이라고 그러죠. 양철. 함석으로 만들어진 그릇인데 큰 대야처럼 생긴 큰 함석으로 만들어진 데인데 그 밑에 굽이 붙어 있는 지금 한 75세 이상 넘으신 분이나 기억할란지 한 80세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전쟁 끝나고 나서 그 함석으로 된그 양철로 된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거기 밑에가 굽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양철로 이렇게 만들더니 큰 대야인데 근데 거기가 애기 똥기저귀가 잔뜩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더러운 똥기저귀가 쌓여 있는 그런 그릇을 보여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그 이렇게 고아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품어서 봉사하는 일을 했더라고요. 내가 알고 보니까. 아, 당신 그릇은 똥기저귀랑 이런 거 모든 게 많이 있는 큰 함석으로 된, 그 옛날 50년대 사용했던 그런 함석으로 된 대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런 것이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다. 이건 많은 걸 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렇게 값싸고 천하게 쓰지만은 그것은 그 고아원 뭐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훗날 그 목사님 보니까 그 그릇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아, 놀랍죠.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 그릇을 보이는데 그 그릇대로 사용하신 걸 봤어요. 근데 또 한, 에, 그, 이제 그, 이, 이제, 그 동기생은 나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내가 가만히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깨진 찻잔이 보이는 거예요. 깨진 찻잔이. 근데 그 신학에서 좀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같이 보조를 해주는 한 사람이 그릇을 보니까 그 깨진 찻잔을 밑에다 딱 접시를 받치고 있어요. 그 깨진 찻잔에 물이 이렇게 조금씩 새니까 그걸 흐르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 깨진 그릇은 역시 깨진 그릇이었고 밑에 찻잔을 받친 사람이 그것이 정말 제목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그릇을 가지고 그 사람의 다른데 다 어떤 그릇은 큰 그릇이고 어떤 것은 조그만 그릇이고 어떤 것은 나무 그릇이고 어떤 것은 금으로 된 그릇이고 어떤 것은 함석으로 된큰뭘 포용하는 그런 그릇이고 그 함석 그 목사님은 역시 그걸로 이렇게 봉사라고 그런 장애인하고 고아원 그런 데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어떤 저기 신학생은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무쇠 그릇이 보이는 거예요. 큰 투박하면서 엄청 큰 그릇이에요. 아 이거 뭐 어디 있다? 무슨 용도에 쓰나? 새 그릇인데 엄청 두께도 두껍고 투박하면서 묵직하면서 잘 변질되지도 않을 것 같이 무거운 투박한 무쇠 그릇이 보여요. 두껍고 이런 그릇들은 잘 변질도 안 되고 오래가고. 그런 무겁고 중량도 무거우면서 큰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그 저기 저그딱 손가락을 보니까 왼쪽 손가락이 이렇게 딱 하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환상으로 뭘 보여주세요. 그냥 내가 그 손가락을 주목하니까 오른손은 얼른 그걸 덮는 거예요. 그 손가락 하나, 잘려진 손가락 하나 얼른 덮어요. 그러면서,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금고토리를 적과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방에서 이렇게, 구속당하고, 감옥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나와서는 신학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실 것이다고 아주
아주 무색 그릇이 보이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예, 흔들리지 않은 아주 강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저기 예, 그 내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유튜브를 보고 내 이제 20년 만에 어떤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도가 참 신학대는 굉장히 거룩하신 분인데 이제 성도가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지금 다 빠져나가고 한 10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는지 소명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갖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그 목사님의 그릇을 봤더니 금그릇이에요. 그 금그릇인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참 수많은 종들이 각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름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 능력을 주시고 어떤 기간 동안은 잘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야지 그때 흔들릴 때마다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잘 붙들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부르셔서 세우신 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듯이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은 참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저기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임대를 줬는데 이제 1년의 수확이 끝나니까 항의를 시켜서 그 포도원 그 임원에 가서 싹을 받아오라 하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하인을 갖다 때려서 보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하인을 보내니까 그것도 또 때려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아들을 한번 보내버리라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이 포도원의 상속자를 죽였으니 우리가 이 포도원 차지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 포도원을 죽였는데 성경은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그 하인들은 목사님을 뜻해요. 하나님 종을 뜻하죠. 그리고 이제 포도원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인은 주인의 종인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종은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보낸 하나님처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능력 없어 보여도 다 하나님이 강대상에 세우실 때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라며 그 목사님의 설교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